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소식인데, 우크라이나의 한 관광회사가 전쟁터를 관광 상품으로 내놓아서 네. 논란이 일고 있다라는 소식이 또 있네요. 그렇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를 둘러보는 관광 상품을 우크라이나 여행사가 출시했다고 합니다. CNN 트래블이 보도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여행사 비짓 유크레인이 전쟁 관광 상품을 출시했다는 보도입니다. 전쟁으로 파괴된 도시를 둘러보는 가이드 투어를 제공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미 지난달부터 시작됐다고 아,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6개월 정도 됐는데 이미 지난달부터 시작이 됐고 개인당 50유로. 아마 달러화로 한 50달러 정도 요즘은 그 정도 될 거예요. 되죠. 네. 예,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둘러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전쟁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있습니다. 네. 위험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비짓 유크레인이라는 이 관광회사는 우크라이나에서도 나름대로 후방이라고 생각되는 곳을 관광 투어 대상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네. 참가자들은 폐허 속에서 불에 탄 군용 장비, 폭탄 잔해 등을 가까이서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행사에 따르면 예약이 지금까지 150건 이상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아, 그러고요. 네. 그중에 15건은 미국인의 예약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투어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그 후방이라도 전쟁이 끝난 게 아니니까 네. 그또 돌발 상황이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투어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공수 위험에 대비해서 긴급 대피 요령 같은 교육을 받아야지 이 투어를 할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투어는 참고로 10명 이하로. 그러니까 투어가 어떤 경우에는 막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도 있는데 우크라이나 투어는 아무래도 전쟁 중이니까 10명 이하로만 갈수 있고요. 서너 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머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문제가 없는 걸까요? 전쟁터에서 관광을 한다는 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으니까 이 비짓 유크레인의 대표는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문제될 게 없다. 그리고 전쟁 관광 상품을 단순히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나섰어요. 비짓 유크레인의 투어는 사망과 재난, 파괴 장소로 방문객이 몰리는 다크 투어리즘과는 다르다. 단순히 전쟁이 일어난 곳을 즐기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다. 아, 그런 게 아니라 이 전쟁 투어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저항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고요. 전쟁 중에도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릴 기회다. 이렇게 이 비짓 유크레인 대표는 주장을 했고요. 파괴된 도시와 저항하는 사람들을 보고 싶으면 반드시 키이우로 방문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하고 있지만 그런 와중에도 지금 회복을 하고 있고 사람들은 도시로 돌아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에서도 키이우는 이제 방문하기 쉽고 안전한 곳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 투어가 문제가 없다고 어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은 갈라집니다. 황당하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위험이 너무 크다. 그리고 전쟁이라는 불행이 구경거리가 되는 거냐? 이게 맞는 얘기냐? 뭐 이러면서 굉장히 좀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전쟁이라는 거는 비극이고 불행인데 이걸 어떻게 돈 벌려고 생각하느냐는 거고. 반면에 러시아의 만행을 직접 목격할 기회다. 불편하다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 세상에 불편한 게 많은데 우리가 불편한 걸 직시해야 그런 불편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또 나름 그러기 때문에 의미 있는 투어다. 뭐 이런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 비짓 유크레인 측은 이번 투어의 수익을 전쟁 난민 지원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건 사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누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뭐참 전쟁 중에도 관광을 한다는 건참 저도 생각을 못했던 참 기발한 발상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